29일 밤 11시 호우경보가 내려진 영주에서 주택과 아파트, 공장, 도로 곳곳이 침수되는 등 장맛비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0일 영주시와 경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44분에 영주시 상방동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주택 한 채가 토사에 매몰되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집안에 갇힌 3대 가족 10명 중 9명을 우선 구조했지만 14개월 된 여아는 미처 빼내지 못해 현장에서 2시간가량 구조 작업을 벌였습니다. 구조된 여아는 오전 6시 40분쯤 심정지 상태로 소방당국에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습니다. 구조된 가족 9명은 현재 상방동 단원경로당을 임시거처로 정하고 구호물품과 건강상태 확인,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사태 구조 현장에는 소방 60명, 경찰 20명, 시청 직원 20명, 기타 10명 등 인력 110명과 굴삭기 등 장비 40대가 동원되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근 상방동 자이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도 토사가 밀려와 안전 펜스 옆 주차 차량 5대가 매몰돼 오전 1시 30분에 조치를 마무리했습니다. 봉현면 하촌 1위 하촌교가 붕괴되어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두산 2에서도 산사태가 발생해 백운정사 사철 일부가 매몰되었습니다. 30일 오전 7시 현재 주택 침수 신고도 100여 건에 달했고 상방동과 영주 2동, 휴천 1, 2, 3동에서는 도로가 침수돼 한때 교통이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한편 영주시 강우량은 30일 오전 7시 현재 평균 144.2mm의 비가 내린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이산면의 경우 최고 223mm가 내렸고 시내 동지역에도 192mm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차가 올라와요. 그러니까 이 물이 못 빠져나간다니까. 예전에도 그런 적 있어요? 예. 그 하수도를 보강한다 한다 했는데 하늘 비 오면 이래요. 동네가.